우리 만경식당님은 사실 유튜브에서도 언급이 여러 번 된 걸로 알고 있으시죠? 예. 예전에 888 이벤트도 당첨 한번 됐었죠? 네. 몇 개 맞춰서 당첨됐었죠? 처음에 10개 맞추고 두 번째는 9개 맞췄어요. 그 10개 맞췄을 때 상금은? 50만원 50만원? 받았습니다. 아. 두 분 되셔가지고. 그리고 또 글 같은 거 좀 잘 써갖고 내가 글 잘 썼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유튜브에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가지고. 그리고 러닝클럽에 나왔었죠? 네, 나왔습니다. 지금은 또 합창단.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집이 여기에서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네. 합창단 올 때 얼마나 걸려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1시간이나 걸려서 합창단 왔어. 그래서 합창하는 게 재밌나요? 네, 재밌습니다. 예전에 반포에서 뛸 때도 재밌었고. 네, 재밌습니다. 주식도 재밌었어요? 네. 주식은 언제부터 하셨죠? 일단 시작한 거는 이제 2000년도 가을에 이제 처음에 삼성전자나 이런 걸 아버지 권유로 사면서 시작을 했고요. 2000년도? 예. 그럼 24년이 됐다고요? 2023년? 2020년도요. 2020년. 예. 2000년도라고 했죠. 아, 제가 긴장했나 봅니다. 아니, 러닝클럽에서도 매주 보고 합창단에서도 매주 보는데 뭘 왜 자꾸 긴장을 해? 영상 찍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아, 나 때문에 긴장이 아니고 카메라 때문에 긴장이야. 어쨌든, 그래서 2020년도부터 해서 한 4년 된 거나? 네. 3년도? 네. 근데 한 3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되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했고, 작년부터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아마 디프리 모임이었을 거예요. 평소에는 디프리인가? 제가 그런 합석을 하는 사람들한테 네. 저분이 만경식당님인데 네. 하루에 공부를 막 5시간, 6시간, 7시간씩 한다 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 막 하고 다녔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진짜 막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싶었거든요. 아. 왜냐면은 8888 이벤트도 1등으로 당첨이 된 적이 있고 네. 또 식당을 하고 있어서 만경식당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또 평생회원님이고 근데 만약에 10명 중에 7, 8명은 평생회원님들이 그냥 방송을 듣는 거로 끝난다면 예. 만경식당님은 뭐 자기 자신 그 방송을 듣고 소화하고 또 새로운 기법을 찾으려고 막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제 정확히 많이 공부할 땐 몇 시간씩 공부한다고 했죠? 그냥 일하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이요. 밥 먹고 시간. 일하는 뭐 자고 일하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죠. 그러면 거의 뭐 7, 8시간 확보가 됐나요? 네, 뭐 일 안 할 때는 뭐 하루에 16시간 할 때도 있고. 거의 고시공부 수준이네. 네, 거의 그렇게 했죠. 어. 1년 동안. 고시공부하는 사람들이 딱 자는 시간 빼고 공부를 하면 최저로 확보해야 되는 시간이 10시간. 네. 많이 확보하는 사람들은 15시간 확보를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자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을 빼면 딱 그 시간이 남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 확보로 주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늘 강의할 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라는 비유를 많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주식 실력이 올라간다라는 그리고 또 그 주식 실력이 올라가면 수익도 증가한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겼나요? 이게 눈에 보이는 만큼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888 이벤트도 당첨이 되고 이러니까 좀 방심도 하고 나름대로 자만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초반에 또 수익이 나다가 또 이제 방심 한번 까먹고 수익이 나다가 방심 한번 까먹고 계속 이런 걸 반복을 했고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고 기법도 조금씩 더 잡혀가고 있고 조금씩 발전하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자세네요. 왜냐면은 10명 중에 9명의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아우 주식 너무 어려워요 주식 늘질 않아요 물어보면 공부 진짜 한 시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지 않는다 그러고 있어 근데 오히려 5시간 10시간씩 하는 사람은 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딱 그런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도서관에서 제일 늦게 나오는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아, 왜 실력이 안 늘어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런 전형적인 사례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아침에 네. 평균적으로 몇 시에 지금 글을 올리고 있죠? 평균적으로 올릴 때는 한 6시 반 이 정도 6시 반에 글이 올라가죠? 네 그럼 그거를 전날 작성한 건가요? 아침에 작성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전날에 백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놓고 미국장이 진행이 돼야지만 이제 글을 쓸 수 있어요. 마음을 봐야 되니까. 예, 네.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몇 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는 한 5시 정도. 아우. 4시 반에서 5시 일어나는 거. 아침 4시 반에서 5시에 일어나서 네. 이제 한 평균 1시간, 1시간 반을 미장을 분석을 하고 그거를 녹여서 아침 글을 올리는 거죠? 네. 아, 대단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거를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이렇게 기사화된 건 많이 있지만 네. 미국 증시 섹터별로, 종목별로 어떤 움직임들을 이렇게 캐치를 잘 해놓은 분석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 예. 망경기장님의 글들에서 그런 어떤 오늘장 힌트 같은 게 아. 녹아있어갖고 도움을 저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보고 있을 테니까 저도 도움을 받고 있는 글이니까 네. 카페에 망경식당님의 글을 좀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침 글만 올리는 게 아니시죠? 네. 또 어떤 글을 올리시죠? 일단 그날 좀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그럼 이제 장 마감하고 몇 시쯤에 올리시죠? 한 빠르면 4시 반 아니면 늦으면 한 6시에서 7시 사이 그럼 그거는 이제 장중에 좀 준비를 해놓는 건가요? 장중에 여유가 있을 때는 준비를 하는데 가게에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가게 일을 좀 해놓고 시간 날 때 하는 편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나셔야겠죠. 그리고 분명히 많이 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한 만큼 어느 분야든 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네. 노력한 만큼 성과가 곧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하루에 막 5시간, 10시간씩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래도 공부 그렇게 몇 시간씩 표절하면서 했던 것 중에 네. 와 내가 찾아낸 뭐 이런 거 있다 한번 말씀하실 거 있나요? 그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모호한데 공부를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 저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아직은 저도 멀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기법도 생기고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나는 솔로가 있어요. 아, 예, 저도 좋아요. 나는 솔로 아주 매니아입니다. 네. 왜냐면 저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사람들의 심리들이 나오는 프로가 몇 개 없는데 네. 나는 솔로를 그래서 어떤 가감 없는 사람들이 감정이 나와서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아주 좋은 남녀관을 가지신 분이 대사 내용이 하나 뭐가 있었냐면 이성을 볼 때 네. 장점하고 단점이 있잖아요. 네. 장점이 많은 사람보다 단점이 없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왜냐면은 이성 간의 데이트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보통 장점을 좋아해서 시작해서 네. 단점을 싫어해서 끝난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뭐 연애를 많이 해봤지만 어떤 부분이 분명히 좋아서 사귀게 되는데 네. 헤어질 때 분명히 너무 싫어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야 내가 이제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면서 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 그 부분이 저는 주식하고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주식에 있어서 어떤 매매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부각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아 근데 공격적으로 막 진짜 신용 레버리지 잘 써갖고 강사장에서 막 100% 수익, 200% 수익 한 달 만에 나고 굉장히 그러면 이제 장점이 부각되는 거죠. 과감한 판단력, 막 실행력. 네. 근데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네. 그분이 단점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쓰고 몰빵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시작은 좋아서 예를 들어 좋아하는 연인을 막 처음에 막 사랑을 구애하듯이 주식 투자도 아, 나 이제 1년 동안 두 배 벌었어 이러다가 네. 결국은 2, 3년 안에 퇴출 되거든요. 아. 단점이 부각되는 시기에 네. 퇴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아 이거야 이 방법이야 라는 것도 언젠간 깨우칠 수 있지만 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를 깨우치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하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주식 투자의 기본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완전 공감해서 나름 솔로를 예를 들어서 네. 수추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예.
미국 증시를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보잖아요. 네. 미국 증시의 섹터 또는 종목들까지도 이렇게 아, 오늘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이렇게 연결을 짓잖아요. 네. 그렇게 매일 연결을 짓다 보니까 정말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선반영 될 때도 있고 미국이 먼저 될 때도 있어서 흐름을 읽을 때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만 되게 꼭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반드시 봐야 된다. 예. 작년에 사실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좀 많이 깨졌던 게 미국 증시를 좀 무시해서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잃고 나서 아 이거는 무조건 매일 지수를 체크해야겠다. 미국 증시부터 시작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체크해야겠다 해갖고 그 글을 작성하게 됐고 이제 이런 마감 시험이나 뭐 장전 시험글 같은 경우에 제가 루틴으로 지금 안 빠지고 한 6개월이 넘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 6개월 넘게 그렇게 루틴으로 공부를 했는데 네. 데일리 체인지를 한 건 6개월 된 건 아니잖아요. 네, 한 달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왜 세 달 전에 할 때 네. 그때 처음부터 참가하지 않으셨나요? 약간 좀 주목받고 이런 게 좀 부끄러워서 와... 예, 처음에는 하지 말까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다 참가하게 된 계기 뭐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냥 하던 건데 한 번씩 올려보자고 이런 마음으로 해봤습니다. 매일 하던 건데 너무 좋은 글이 올라와서 예. 왜 빨리 안 올렸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부끄러움 때문에 못 올렸다. 예. 안 부끄러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너무 보컬이기 때문에 제가 그 데일리 체인지에 올리시는 글들을 거의 다 보거든요. 아, 예. 뭐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참가자, 다른 참가자분들이 아, 나는 그 탑3에 못 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뭐 저는 제가 카페 주인이고 이 이벤트를 주최하는 주최자로서 예. 당연히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예. 여태까지 딱 해피투게더님, 요즘꼰대님, 만경식당님 이 세 분의 글이 사실은 당연히 탑3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처음 4월 달에 시작했지만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1등을 요즘 꼰대님으로 할까 만경식당님으로 할까 정도로. 근데 이제 약간 저런 거죠. 4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비둥비둥하지만 요즘 꼰대님은 훨씬 일찍 참가를 해서 1등을 한 번도 못했었어. 해피투게더님이 1등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4월 달은 요즘 꼰대님을 1등을 주는 게 맞겠다. 아. 그게 합리적이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5월 달에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안 생겨도 계속 올리신다면 강력한 1등 후보인데 좀 끝까지 잘 올려두시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네. 그리고 궁금한 게 네. 지금 우리가 보통 저도 뭐 세무사 또 이 회사의 대표 또 주식 투자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역할들의 에너지를 몇 대 몇으로 쏟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쨌든 아이디가 만경식당이라는 것 그리고 또 어머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서 당연히 일단 본업은 식당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식당 일과 주식 일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변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고 이유가 네. 직장 다니면 시간이 안 나요. 또는 사업하다 보면 뭐 주식 공부할 시간도 안 나고 하루에 많이 내봐야 한 시간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주식이 예를 들어 10대 1 예. 예를 들어 회사에서 10시간 일을 하면 1시간 정도 주식 10대 1 정도거든요. 예. 보통 아까 제가 말했던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나요는 사실 할 거 다 하고 예. 뭐 퇴근하고 예. 뭐 친구들 만나고 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그냥 뭐 한 30분 남을 때 공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 어찌 보면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 식당 일과 주식 일을 몇 대 몇 정도로 하는지 네. 그리고 또 아까 말했지만 정말 개인 시간 거의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고 정말 주식과 식당만 하시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식과 식당 일의 비중은 주식이 7이고 식당 일이 3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식당 일을 과거에 되게 열심히 했고 그 어머니가 이제 계속 고생을 하시고 저도 그 고생을 함께 해봤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아 주식을 하면 이 식당 일을 그만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과거에 열심히 했던 식당 일을 살짝 좀 늦춰놓고
주식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하고 있고요. 시간 투입 대비 노력 대비 네. 식당보다 주식 수익률이 더 높을 확률이 높다라고 확신이 네. 드신 거예요? 네. 열심히만 한다면 무조건. 네.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일정하기 때문에 네. 늘 시간 투입 대비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는 게 맞아요. 저도 세무사 라이센스가 있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세무사 라이센스 있는 분들 중에 세무사업을 하지 않는 분은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분이거든요. 네. 왜냐면 세무사들도 평균 뭐 1년에 1억 이상 버는데 네. 다른 일을 해서 1억 이상 못 번다면 당연히 세무사 일을 해야죠. 근데 저는 세무사보다 주식 일이 훨씬 큰 돈을 벌기 때문에 네. 뭐 세무사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식당 일보다 같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더 큰 네. 수익이 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선택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어느 정도의 노력을 진짜 하시는 건지. 일단은 좋아하는 걸 두 개를 끊었는데요. 친구들 만나는 거랑 게임하는 걸 끊었습니다. 게임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네. 무슨 게임을 좋아하셨었나요? 저는 와우라는 게임도 좋아했고요. 난 잘 몰라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 아 그래요? 뭐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은 뭐 롤,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거 아니에요? 잘 몰라서. 예,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거 아니고 블리자드에서 나온 게임이나 이런 게임을 되게 좋아했고 게임을 또 잘하면서 또 많이 예전에 어릴 때는 좀 희열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게임을 좋아할 때는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 했어요? 일하는 시간 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게임을 했던 시간이 정확히 주식 공부로 넘어온 거네요? 네. 아, 게임을 놓고 주식을 했다. 네.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횟수를 굉장히 많이. 친구들도 아주 중요한 날 아니고서는 가급적 네. 약속을 안 잡고 네. 주식 공부를 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담배 피우는 시간이 좀 아까워서 담배도 끊었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주식으로 성공을 못하면 안 됩니까? 네. 반드시 해야 돼. 네. 아니, 친구도 안 만나. 담배도 끊고, 게임도 끊고. 네. 심지어는 본업인 식당일보다 주식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이건 무조건 성공하는 본보기가 돼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면 정말 큰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너무 느껴져요. 아 수익이 이제 곧 많이 나겠다. 아. 이제 뭐 수익이 곧 많이 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네. 쫙 수익률이 올라갈 거고요. 또 정체가 한번 있을 수 있고 네.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아마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게 날 테니까 아. 계속 공부에 매진하면 좋겠네요. 기질 네. 자체가 좀 그 승부사적 기질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좀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노력으로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 명언들이 많이 나오네요. 사실은 주식에 뭐 꼭 승부사 기질이 있어야 성공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네. 모든 분야는 네. 노력의 99%이기 때문에 네. 노력 하나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 만경식당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저와의 그런 인연들이 있어요. 8888 네. 이벤트 때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식당을 하시네. 그때도 인터뷰를 한번 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그때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1차적으로 한번 들었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런닝클럽도 오고 합창단도 네. 오고 하시면서 저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네. 또 평생에 가입도 하시고 근데 네. 또 이번 이벤트 때 글을 처음부터는 안 올리셨는데 지난달부터 올리셨는데 글이 너무 고퀄이라서 아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제가 바로 글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5월달도 좀 글을 열심히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또 우리 이게 유튜브에 또 편집돼서 올라갈 거니까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네. 뭐 이런 본인이 느낀 점 공부하고 글 올리고 이러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저는 일단은 이제 이세무사님을 888 이벤트로 만나면서 약간 이제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계기가 좀 생겼고 많은 자신감이 붙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 너무 힘든데 뭐 시간이 없는데 뭐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지 말고 좀 하나씩 하나씩 시간 짜투리 시간 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모두들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억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예.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시죠. 대표님 진짜 머리 좋으신 분인데 노력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이거 제가 반의 반도 따라가려면 멀었구나. 진짜 마라톤 뛸 때부터 해서 뭐 합창단 노래하시는 것부터 마술 배우시는 거
강연을 준비하시는 거 뭐 정말 바쁘실 텐데 그걸 하시는 모습 보고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고 열심히 인생 살아야겠구나 그 부분을 계속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계속 앞으로 저도 그때까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너무 기분 좋네요. 어쨌든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저를 보고서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들은 거 하나만으로도 저도 너무 고맙고 또 그 마음 하나로 앞으로 계속 해나간다면 성공 투자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 줄게. 왜 안 놀래? 아, 왜 안 놀래? 내가 더 놀랍니다. 왜 안 놀래? 좀 긴장해가지고. 네. 긴장해가지고. 아니.